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설계 18, 메인 디자인, 컨셉 정의, 사이트 분석, 벤치마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트 분석은 우선 분류, 항목, 기준, 평가로 나누고요. 세부 항목으로는 사이트 모델, 타겟, 비즈니스 모델, 고객 서비스, 디자인, 사용 용이성, 기술적 측면, 마케팅 측면, 컨텐츠, 이거는 종료 제공 방법, 창의성 품질 업데이트, 또 커뮤니티, 종료 범위 전략, 시스템 성능, 고객 정보 보호, 사이트 운영성 등 상세히 나눠서 벤치마킹을 하고요. 그거에 관해서 평가합니다. 많죠. 사이트 분석에 대한 컨셉 정의. 하지만 이 부분 꼭 필요합니다.